Kumusta? Mabuhay! KorPhil! 우리 오늘 볼 영상은 SB19의 Go Up이라는 노래인데요. 들어보셨어요? SB19 네.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보셨어? 내가 그 필리핀 채널 잠깐 봤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 필리핀에서 인기가 요즘 엄청 장난 아니라는 아이돌 그룹인데 한국 회사에서 이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아이돌로 데뷔시킨 필리핀 최초 보이밴드야. 여기에 세준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우리랑 많이 똑같대. 봤어? 잘생겼다? 그래? 그리고 세준이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는데 책 읽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책을 읽는 공통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네. 조시라는 멤버도 있는데 G-Dragon과 BTS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 BTS 되게 좋아하잖아. 제가 아미거든요. 저희 그래서 오늘 볼 영상 고업 시작해볼까요? Let's go! go. 오아 도시 되게 예쁘다. 여기가 필리핀인가? 그런가봐. 오 시작 좋아. 약간 되게 서울 같은데? 오오오좀 잘 쳐? 음악이 좀 느낌이 좋다.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 아이돌보다 더 괜찮다. 신선한 느낌이 있어. 필리핀이다. 오 뭔가 쓰고 있어. 옷 예쁘다. 하얀 벨트가 계세요. 우리 어째 평단 맞는데? 형이 이렇게 잘생겼어? 춤 잘 춰. 아니, 뒤에 봐봐. 되게 열심히 춘다. 아 근데 배경이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이거여서 계속 아하 카메라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 계속. 아 나 노래 이거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오 저 친구 액세서리 비싼 거 꼈어. 에르메스야. 여기 난 구디거든. 오 집에서 작곡한 거네? 아 맞아.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난 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여주나봐. 평소에 태진이가 곡 작업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 근데 노래 진짜 좋지 않아? 약간 청춘다라는 느낌 나네. 맞아. 근데 약간 이런 신인스러운 매력이 있어줘야 돼. 신인 아니야? 데뷔를 2018년도에 했던 걸로 나온 거 있어. 다섯 손으로 끝없는 성지. 눈빛 들어와. 오. 우수의 찬 눈빛. 오. 어 살인 미소. 좋아. 들어와. 오. 랩 잘한다. 가사 찾아봐야겠다. 좋아요. 옷 예쁘다. 저 핑크색 자켓. 그래. 아 맞다. 그럼 우리랑 내 멤버들 찾아봤는데 멤버들 나이가 우리랑 되게 비슷해. 그 막내가 내가 알기로 대학교를 이미 졸업했다고 난 들었는데 98년생이거든? 되게 똑똑한가 보네. 되게 조기 졸업했나 보네. 학점 4.0 넘나 보네. 4.0 넘는 거 알고. 노래 어때? 나 노래 진짜 마음에 들었어. 이거 진짜 한국 아이돌 노래랑 되게 비슷해서 듣기 익숙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노래 잘 맞는 것 같아. 노래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딱 요즘 스타일에 되게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은데 이게 필리핀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들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 잘 통하는 것 같아 분위기도. 난 이 노래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한국 와도 되게 인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다. 오늘 처음 보게 됐는데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SB19 기억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자 If you want more of our creative videos Click the subscribe and like buttons. 봐야겠다. Bye bye, bye.